총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은 막판 카드인 안철수 대표 청주 유세로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주를 찾아 중원의 부동층 공략에 막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자당 소속 후보들을 일일이 치켜세우며 3번을 뽑아 구태양당을 심판해달라고 호남에서 일고 있는 녹색 바람의 충북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낡은 것 그대로 둘 것인지 새로운 것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충북 선대위는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로당 등 골목을 누비는 발품 유세로 여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고 새누리당 후보를 꼭 찍으셔서 우리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어르신들께서 꼭 투표도 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 충북선대위는 인파가 몰리는 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피켓 유세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당 심판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당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의 싹쓸이를 막아주십시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표밭을 지키느냐 빼앗느냐. 충북에서는 내일 중앙당 지도부까지 가세하는 마지막 유세 대결이 펼쳐져 가장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